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바탕으로 공간 연출을 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샤덴프로이드의 초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샤덴프로이드의 초상이라는 뜻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본성과 내면에 관한 것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활자 중독처럼 약간 되게 글을 많이 읽는데요. 생각을 할수 있는 것들에 모든 것에 되게 영감을 받습니다. 어떠한 뭐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간 군상들, 이런 것들이 제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되게 대입이 딱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약간 뭐 단어나 제가 뭐 어디선가 봤을 법한 이미지들로 약간 재조합을 해서 이제 배치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이 작품은 제목이 달이 머무는 자리라는 타이틀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뭐 현실에 대한 문제나 제가 염원하는 것들, 좀 상상의 어떠한 그런 이미지로 좀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계질서가 없는 그런 이미지들만으로 시각화했다면, 텍스트를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약간 청각적인 그런 다른 매체를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운드 작업을 같이 좀 해보고 싶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